그래서, 그래서 오늘 그 추억이 만들어지는 날이에요. 맞습니다. 그 이 중에 네. 과연 어떤 팀이 한국 대표로 선발이 될 최종 결승 와. 3라운드 여기서 만약에 AWE가 승리를 가져가게 되면 3대 0 한국 국가대표로 선발이 됩니다. 누군가는 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비록 이번에 태국은 못 가지만 또 계속 기회가 있을 거고 네. 열심히 하다 보면 그렇죠. 예.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나중 되면은 이런 좀 편해질 수가 있어요. 이런 자리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관객분들 그리고 저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아 그때 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아마추어 분들에게는 특히나 프로를 지망하는 아마추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자 팀아웃과 AW 스타 3세트 시작했습니다. 야스오를 꺼내들었는데요. 이번에 야스오로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게 될지 일단 뱀픽적으로 봤을 때는 팀 왓이 바텀에서부터 바텀은 일단 상대를 리드하긴 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야스오 라칸이 충분히 강하고 애초에 지금 카이사 룰루 입장에서 받아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조금 나중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상체 싸움이 메인이 될 것 같은데 그 상체 싸움에서는 뱀픽 자체로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이렐리아 뭐 앨리스 저런 거 시너지도 좋고 상대와의 상성도 좋고 미드 쪽이 이제 아칼리가 약간 불편할 수 있는데 그것도 막기 나름 좋은 싸움이니까요. 그렇죠. 역시 또 앨리스를 선택한 팀 왓의 정글러 또 이 선택이 중요해지겠네요. 그러니까 요즘은 워낙 이제 하드 탱커들이 잘 안 나오는 시대고 개인기 위주의 챔피언, 공격적인 챔피언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거의 상성도 있긴 있지만 손싸움 형태로 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상성이 무슨 7대3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잘하면 이겨가 더 많아요. 그렇죠. 네. 혹은 정글러가 툭 치고 가면 이기는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아래쪽보다는 역시 상체 싸움 또 아주 정글러들의 눈치 싸움 지금 드라가스의 위치도 굉장히 매섭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동선이 먹고 빠질 수 있는 위치고 보고 있어요 앨리스. 예. 선이 되게 재밌네요 정말. 이게 흘렸고요. 흘렸어요. 좀 뭐 어차피 하지만 문제는 미드가 한다는 거죠. 전멸 빠졌습니다. 그리고 레드까지 이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원래 레드까지 이어지냐 안 이어지냐까지 중요했는데 아트록스가 먼저 오잖아요. 화면 보시면 이미 먼저 합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2대2 싸움, 뭐 3대3 싸움 이 구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뺏겼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돌골렘이랑 레드에다 칼메브리까지 다 털리고 그라가스는 본인 정글까지 다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 용어로 정글에서 싹 털렸다 망했다라고 표현하죠. 그냥 그렇습니다. 우리 거 그냥 망. 내꺼 남기고 예. 상대꺼부터 먹은 다음에 예. 안정적으로 내꺼까지 수급하는. 그래서 여기서는 거의 열의 아홉은 패턴이 똑같아요. 망한 앨리스는 대기기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킬이 나왔어요. 야쏘오라 앨리스가 잠깐 있었어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가도. 어차피 빗나갔어요. 살아 살렸습니다. 와 와서 커버를 해줘. 그런데 끝난 게 아니다. 엘리스가 이름이잖아 보니까. 엘리스도 이름이고 뭐야 이름이잖아. 예. 이름인데 거미잖아. 보자고. 예. 뭐야? 저 전혀도 없어요. 어디 뛸 건데요? 예. 잡혔습니다. 지금 난리 났어요. 많이 쳤어. 아! 더블킬 아래쪽에서 무려 3킬이 나왔어요. 진짜 나였으면 서렌 쳤다라고 생각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진짜 그만큼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누구를 원망해야 되는가. 눈에 띄는 건 일단 정글러를 뭔가 원망하고 싶은 또 느낌.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정글러 입장에서는 라이너들의 주도권이 없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억울한 게 있죠. 네. 바텀은 바텀대로 알아서 또 진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라면 이런 상황에서 게임을 놓을 수도 있겠지만 이 선수들은 다르다라는 걸 보여줘야죠. 맞습니다. 예. 힘내줘야 됩니다. 다른 그렇죠. 라인이 또 힘내주는 거예요. 부탁한테 맞은 게 잘못해요. 정말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또 심리전에서 졌어요. 더 슬픈 건 앨리스가 보고 있었어요. 그 장면은. 네.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앨리스는 어차피 망했기 때문에 정글링을 계속 돌아도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갱으로 풀고 싶다라는 욕심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좀 상황을 반전시켜야 되고. 네. 자 일단 바텀에서 큰 싸움에서 패배 이후에 지금 미드의 주도권, 탑의 주도권 무엇보다 정글러들의 지금 운신의 폭이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라가스는 마음껏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화려하게 하지만 몸통까지 맞았고요. 데미지가 셉니다. 그리고 다이브 압박? 이게 또 즉갈 타이밍 막 엉키게 만들면은 진짜 짜증날 텐데
아, 전멸까지 써서 깔게. 아, 그리고 또 한 번 더. 왔어요. 또 잘 빠지는 게 둘이 누가 너나 할 것 없이 망가지는 그림 형태 나올 수 있거든요. 아, 근데 둘이 너무 잘 빠지네요. 저렇게 앨리스가 바텀으로 오잖아요. 앨리스도 바텀이 싫고 바텀도 앨리스가 싫어요. 서로 싫어요. 너도 오니? 어차피 서로 다 못하게 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런 동안에 고통받는 쪽은 다른 라인입니다. 그나마 카이사가 CS 좀 잘 먹었다 정도가 거의 유일한 위안거리 같은데 뭐 와닿진 않죠. 네. 야스오가 201인데 차라리 201을 가져가는 게 더 맞나죠? 자, 4대0입니다 결국에 뱀픽을 떠나서 그냥 플레이적으로 많이 힘들어졌고 많이 망가졌고 정글 차이는 심각해요. 6대4예요 레벨이. 그러니까 그라가스가 무슨 왕병 챔프는 아니지만 그라가스가 원래 같이 뭐 앨리스와 초반 개입형 정글러인데 한쪽이 흐름에 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둘 다 결국 비슷한 메커니즘이에요. 그리고 약간 유사 앨리스, 유사 그라가스 한참 그렇게 불렸던 시절도 있고요. 자, 과연 와시 멘탈을 잡고 뭔가 득점에 성공할 수가 있을지. 하죠. 바텀 상황이 녹록치 않고요. 미드도 CS 격차 많이 벌어졌고요. 정글 차이도 있고요. 뭐 그래도 앨리스가 푸는 것밖에 없어요. 네, 한 번. 일단 이 첫 발걸음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그라가스 같은 친구가 막 들어올 때 그거 어떻게 싸먹거나 막 이런 것도 좋은데 그것도 이제 갈리오까지 감안하면 당연히 어려울 거고. 바텀은 뭔가 풀고 싶은데 아군 바텀이 호응이 좋은 바텀이 아니에요. 상대는 굉장히 날쌘 바텀이에요. 아, 날렵해요 둘이. 네. 막 미니언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서로 타주고. 이게 또 문제가 갈리오 때문에 다이브 압박이 돼요. 지금 갈리오가 같이 다이브 압박을 넣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순간. 그래서 아칼리가 일단 갈리오의 앞길을 막긴 했습니다만은 과연 타면서! 이야! 엘리아가 솔킬강 노렸거든요. 그것도 인생 진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진짜 인생 짜증나네. 아무것도 네. 못하죠. 선수가 네. 잡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래쪽은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네. 나라도 뭘 해보자. 제가 봤기로는 이렐리아가 유리한 상황에서 일부러 본인이 주도적으로 킬각 잡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게 무리가 된 건데 이러면은 상황은 더욱더 안 좋아질 텐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멸수를 빠지는 걸 따라붙어서 이거 내가 해내야 돼. 지금 아래쪽 다 터졌어. 해볼 수 나라도 있다. 잘해야 돼. 해볼 수 있다. 나도 아, 나도 아무것도 못했고 잡혔습니다. 그렇죠. 이러면 사이좋고 오히려 아칼리만 지금 상처가 없어요. 아, 여기 체력이 깎이고 있습니다. 바텀부터 여기서라도 근데 이것도 피가 없었더라. 방금 무빙 아칼리 무빙으로 아칼리 될 수 없던 아칼리까지 잡혔습니다. 무빙은 멋졌어요. 네. 왔다 갔다 진짜 또 사이좋게 그래서 네. 같이 모두가 좀 데스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가 이제 중계진들 입장에서도 약간 난해한 상황이에요. 따지고 보면 저희가 뭐 대회를 준비할 때 이렇게 일방적으로 터졌을 때부터 이제 소위 이제 노가리 타임이라고 하죠. 어떻게 시간을 잘 때우면서도 긴장감을 유지시킬 것인가가 관건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김우중 캐스터의 또 주특기이기도 하죠. 다행인 것은 뭐 네. 전부 다 1대스 정도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뭐 멘탈이 나가기보다는 다 같이 조금씩 짐을 좀 나눠가졌다. 그러니까 서로 보면서 네. 뭐 누가 못했네 라고 싸울 일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쨌든 상대는 야스오고 우리는 카이사다. 그리고 분명히 리그 오브 레전드가 예전하고 달리 현상급 패치가 되면서 이게 뭐 이러다 보면 나중에 상대 현상급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거 노리는 거밖에 없겠죠. 일일이 다 먹으면서 그런 거 캐리력 있는 친구들 먹어주면서 지금은 그냥 붙어도 뭐 거의 라인을 비운 수준이에요 지금. 어, 한번 그러면 라인을 먹을 수가 없어서 스킬 빗나갔고요. 이쪽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균형 타고 한 번 더 아까 억울하게나 죽은 거다. 그리고 그들이 와요. 정글러들이 와요. 정글러들이 와요. 둘 다 와요. 자 코치 자, 좋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라가스가 잡아내면 좋죠! 더블 캐리! 핫! 정글! 무죄! 그렇죠! 이러면은 좀 죄를 씻을 수 있는 네 마음의 침을 덜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 위쪽에서 좋은 소식 들려오면 아래쪽도 기분 좋아집니다.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되지만 솔랭이었으면 나오는 상황이에요. 노답들아 타라! 예
근데 지금은 타야 돼요. 맞아요. 그렇게 말하면 아 그리고 실제로 이렐리아가 아까도 잡히긴 했어도 플레이가 날카롭긴 했거든요 원래. 자 이거 묶어놓겠다는 생각인데 저 아군이 없죠? 없어 지금. 예. 이제 와요. 이제 와요. 이거 시간 끌어놓고 벌써 밖에 올라왔었는데. 오 잘했어. 그래도 그래도 오 혹시 아 여기서 바로 잡혔어. 더블 킬하고 바로 또 킬을 빼서 오는 AW 네. 스타. 포기하지만 않으면 그래도 오 서로 왔다 갔다 띄우고. 아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날쌩이긴 한데 이게 뭐 생존 게임도 아니고 아칼리 저거 본인 스킬 다 쓴 거예요 어차피 생존하기 위해서. 네. 어쩔 수 없이 아칼리가 군 의존도가 낮은 친구도 아니고. 아 이거 쉴드가 그리고 아직도 안 없어졌기 때문에 14분까지 유지되거든요? 좀 다 깨집니다 쉴드 좀 다 버릴 때마다 가동이에요. 네. 그리고 아, 입격 접촉 뭐 가져갈 수 있는 건 다 맞습니다. 예. 5천 골드 차이. 만 골드 순간이에요 이러다 보면. 자 위험과 야쏘 밝혔고요. 야쏘와 갈리오에게 있는 현상들 아무리 봐도 그나마 풀만한 곳이 이렐리아 쪽인 것 같은데 그나마 이쪽은 사실은 답이 없어요. 이 방금 쪽은 여기 너무 균형이 깨져도 상대도 노골적으로 계속 봐주고 있고 이거 포탑시에서 또 다 먹어요. 그래서 저거 위에 어 여기서라도 그럼 이거는 잡아야죠. 갈리오 그 아래쪽 또 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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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 뭐야 갈리오 갈리오 뭐 해봐 뭐 여기 현상금 현상금 자 해봐 아 이속진가 아, 해봐 이속 아 탑진 맞았어요. 피언들 다 막 아 저 바이오부터 또 이속까지 받고 네. 룰루가 탈진 공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렇죠. 뭔가 간절함이 느껴지는 네. 그리고 약간 도발하는 것 같은데 일부러 집에 보내네요 그냥. 야쇼 팀 왓의 저력을 기대해봅니다. 질 때 지더라도 살려. 예를 들어 허무하게 지면 안 되죠. 네 본인들의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만나는 이 친구들 이 선수들 서로 나중에 같이 동시대의 프로게이머가 될 수도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가깝게는 그냥 솔레가로 만나는 친구들이에요. 네. 최소한 뭔가 임팩트 있는 기억이라도 심어준다면 그리고 뭔가 안정감은 더해진 것 같은데 문제는 안정감이 아니라 팀왓은 지금 약간이라도 이득을 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이라도 역시 이쪽밖에 희망은 없거든요. 네. 성금 쓰고 그냥 전멸 주고 잘 피했고요. 아 여기서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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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화려하게 아 데미지가 잡고 이렐리아가 잘 싸우긴 하고 바로 위에 떨어져서 잘 싸우긴 해요. 이렐리아 적자가 스택이 이미 발동됐었고 그렇죠. 그래도 우쪽에서 우쪽에서 제발 버티는 거들어 잡았습니다. 문제는 여기는 전령을 썼다는 거죠. 믿을 건 이렐리아. 이렐리아가 진짜 혼자 킬을 몰아먹었네. 아, 본인이 그리고 제일 잘한 것도 맞고요. 그런데 그런 동안에 미리 2차 포탑까지 내주고 말았습니다. 글로벌 골드가 8천이 됐네요. 차이가 자 일단 바텀 쪽에서 이득을 도전했습니다만 글쓰한 다른 쪽에서 그리고 하필 또 이런 게임에 회원만 나와요. 이화연 자 그래서 뭐 지금 또 이제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제 막 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팀이 대회는 이제 리전 오브 챔피언스로 가기 위한 태국팀입니다. 네. 전 세계 아마추어 리그로 가기 위한 한국 대표 선발전 리전 챔피언십이라는 대회인데요. 그렇죠. 네, 레노버에서 주관하고요. 네. 그동안 역사와 전통이 있어요. 계속해서 뭐 각 지역 돌아다니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몇 회 몇 회 오래된 대회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같이 이렇게 맡아서 중계를 하게 된 건데 맞습니다. 앞으로도 레노버 같은 이렇게 더 많은 대회 또 다른 또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그때도 또 더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종목들도 전 연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뭐 이렇게 아마추어 대회를 연다는 게 사실 업체 입장에서는 좀 리스크를 안고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관심이 사실 다른 어떤 프로들의 대회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 있습니다만은 또 많은 팬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또 네. 기획 잘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이렇게 정말 어떤
정말 팬분들, 직관러분들 배려한 그렇죠. 이런 식의 너무 오늘 좋거든요. 네. 물론 경기는 지금 안 좋은 건 지금 팀 왓이에요. 팀 왓만 안 좋은데 여기서 뭔가 한번 여기까지 올라오는 과정이 진짜 쉽지 않았는데 4강전도 꽤나 힘들었었고요. 따지고 보면 사실 예선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야쏘가 저 코앞에서 죽고 있어요. 저러고 3공이 저 야쏘를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순간이동 순간이동 기회야. 이건 잡아야 돼. 근데 순간이동 장군님 라카를 띄우니까 해주세요. 이렐리아 탈진 탈진. 아니 이렐리아 무슨게 막 혼자서 아 야쏘 파고 들었어요. 아 피하려고 하다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앨리스 잡혔네요. 트리플 킬인가요? 그래도 이렐리아 마카이사도 키에 먹으면서 웃는 슬쩍 이렐리아 치고 이렐리아 치고 야쏘 이거 들어? 어? 어? 매너페타? 매너페타? 매너가 어딨어요 게임에? 매너페타? 그딴 건 없어. 없어 없어. 현상금만 있을 뿐이야. 현상금만 그렇죠. 매너페타 대회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8000골드 원래 역전은요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일어날 거라고 예상 못하는 게 역전. 맞아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오는 거예요 역전이. 맞습니다. 이러다가 얼른 또 뭔가 쑤스쑤 비벼지고 역전 그때 가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깨닫지 못했을 때. 게다가 또 야쏘라면 진짜 이렐리아라도 잘 큰 게 어딘가 싶어요. 맞아요. 아니, 저렇게 캐리력 있는 챔프가 하나라도 잘 크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빡! 차차차! 어, 빨라요. 멋있지? 네. 네. 상대는 이 기백에. 그렇죠. 뒤로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못 쫓아와요. 못 쫓아오죠. 눈이 못 따라가. 네. 아무리 유리하다 하더라도 이델리아만큼은 지금 분명히 움찔움찔 할 겁니다. 상대들도. 자, 그래서 AWE 같은 경우는 뭐 엄밀히 따지면 방심을 안 한다면 아니면 조금 방심해도 한 명이 갑자기 탈주하지만 않는 상대도 거의 잡은 건데 이 정도라면. 본인들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제 또 마무리를 얼마나 깔끔하게 할지를 집중하겠죠. 네.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할까? 어떤 그림을 그려볼까? 팀 왓은 그 허점에 찔러야 돼요. 그 맹점. 상대가 예를 들어 멋있게 이기려고 한다. 그럴 때 뭐 찌르고 들어간다든가. 아까 미드 쪽 다이브한 것도 일종의 멋있게 이기려고 막 야쏘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억제기 포탑 쪽으로 막.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원래는. 그렇죠. 워낙 유리하니까. 그리고 뭐 코드라도 냈겠다. 자 이거 약간 미끼 던져보면서 탑쪽으로 무게중심을 좀 돌려봅니다. 예. 따라와야 되는 입장이고 시야가 없어요. 못 들어가요 여기. 지금 야쏘가 잘 큰 거에 대해서 뭐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약간 분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야쏘가 저렇게 잘 크냐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야쏘 방금 야라가 쓰죠. 하고 한타 끝. 이렐리아가 살았어요. 그래도 이렐리아 살아있어요. 두 명이 사라졌고 이렐리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렐리아가 그 폭발음에 뭐 휩쓸리지 않았으니까 이렐리아 아이템 그래도 주코어예요. 자 하지만 억제기를 막을 만한 힘은 없어. 왜냐 본인이 지금은 게임 끝날 수 있거든요. 좀 던져줘. 쌍둥이로 좀 들어와줘. 쌍둥이로 좀 들어와줘. 안 가죠. 화려하게 미니언을 먹는 이렐리아. 하지만 뭔가 좀 아쉽습니다. 상대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아직 발언도 나오지 않은 상황. 상대에서 다시 한번 돌아봐도 팀 AWE 스타 진짜 이런 아마추어 중에서도 거의 독보적인 실력을 보여주시는 것 같고요. 대단한 실력을 통해서 3대 0 직전까지 왔고 태국행 비행기표 거의 획득한 겁니다. 전세계 아마추어들과 겨룰 수 있는 그 태국행 비행기 티켓을 확보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지금 국가대표 선발전이지만 거기 갔을 때는 또 엄청난 것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를 지망하는 아마추어 선수들 입장에서 오늘 이 순간을 좀 기억할 만한 좋은 추억이 만들어지기 직전인데 이렐리아! 그냥 제일 세다며 잡혔어요. 이렐리아가 잡혔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팀 왓 입장에서는 뭔가 큰 든든한 방어막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올 때 오고 있구나. 11000골드 차이. 그 순간이 마치 학교를 다닐 때 방학이 다가오는 것 같은 그 느낌 있잖아요. 그 시즌 졸업을 하는 것 같은 느낌. 거의 없어요. 거의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다가오고 있어요. AWE 입장에서는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저
그래서 상대 야스오는 저렇게 항상 대부분이에요. 네. 213. 어! 방금 뭐! 아, 이게 갈리오 데미지도 막 같이 엄청 세서. 어우.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 갑니다.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과연 티맛이 기적의 한타를 보여줄 수가 있을지. 아니면 AWE 스타가 마지막까지도 빡빡하게 멋진 한타로 끝낼지. 자, 방심 안 해요. 다 같이 모여서 확실하게 끝내자. 이게 매너다. 네. 네. 우리는 깔끔하게 완벽하게 끝내자. 빰빰빰! 깨지게! 이거 깨지겠어. 하나 둘씩 무너지고 있는 생원! 야스오 검 3방에 개입니다. 네. 자, 끝내기 직전. 한 세트도 상대에게 내어주지 않고. 거의 왔어요. 사각 2대 0, 그리고 결승 3대 0을 아... 눈앞에 두고 있는. 정말 긴 여정이었습니다. 예선전부터 치러졌던 리전 챔피언십. 네. 마지막! AW 스타가 아마추어 최강 팀으로 등극하기 1호 직전이에요. 드디어 마지막에 거의 넥서스! 다 되고 있습니다. 경기 마무리 됩니다. 에드 AWE 스타가 완벽한 경기로 3대 0 완승이죠. 그렇습니다. 리전 챔피언십하고 국가대표로 AWE 스타가 등극했습니다.